지난 30년 동안에 글로벌 비즈니스는 아주 번창했습니다. 1987년에 켄타키 프라이드 치킨이 중국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는 맥도날드가 러시아에 진출을 했습니다. 러시아에 진출한 맥도날드가 처음 하루 만에 3만 개의 버거를 팔았습니다. 1990년에서 2005년까지 두 회사의 외국 판매량이 400%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건 대단한 증가입니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비즈니스가 아주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펌즈라고 한 말도 생겨나고 펌이라는 말은 회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글로벌 펌즈, 이 글로벌이라는 말을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좀 힘이 드는데 세계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것을 말하는 그런 뜻이 되고 국제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몇 개의 나라만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감을 주고 그런데 글로벌이라는 말은 세계 전체적으로 국제적인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벌이라고 하는 말을 한국말로 번역하기는 조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글로벌 펌즈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인 그런 회사들 또 글로벌 매니저 그 회사의 그 관리하는 매니저 지배인 또는 경영인 또 이러한 말도 생겨나서 글로벌 펌즈라는 말도 생겨나고 글로벌 매니저라고 한 말도 생겨나고 그러니까 이러한 경영인은 전 세계의 시장을 다 잘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 회사의 경영을 잘 해나가야 되는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글로벌 쉐어홀더스 글로벌 쉐어홀더스라고 하는 것은 국제적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글로벌 프로덕트 국제적인 프로덕트 생산물 그러니까 이 생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보면은 한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 나라의 그 나라의 기호에 따라서 그 나라의 그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지금까지의 경향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글로벌 시대에는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러한 생산물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글로벌 커스터머즈 세계적으로 국제적인 고객들 그러니까 고객 자신도 글로벌하게 변해 나가는 것입니다. 재래식으로는 어떤 거 할 것 같으면 나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에게 맞는 생산품이 나는 필요하다. 나는 한국 사람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고객들 자신도 세계화가 돼 가지고 가령 말하자면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한국 사람에게 맞는 음식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이든지 다 좋아하는 그러한 음식, 어떠한 음식이든지 고객 자신도 그걸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패션이라고 하더라도 의복에 대한 패션이라고 합시다. 한국 사람만이 좋아하는 의복이 아니고 세계 어느 사람들이든지 다 좋아하는 그러한 의복을 만들어내면은 그건 글로벌 프로덕트입니다. 글로벌한 생산품입니다. 그런데 이 생산품을 한국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 사람만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온 세계 사람 누구든지 다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객들 자신도 그 기호가 세계적인 글로벌한 그러한 경향으로 변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켄타키 후라이드 치킨과 맥도날드 이두 회사의 경기가 침체했습니다. 30년 동안 잘 했는데 지금은 두 회사가 다 별로의 경기가 없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 미국 주식 시장에서 이두 회사의 주가가 내렸습니다. 켄타키 프라이드 치킨은 2012년 이후에 20%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주가가 20%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맥도날드의 경우는 2013년 이후에 29%나 주가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1월 8일에 맥도날드는 중국 주식의 대부분을 중국 사람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지금 글로벌 비즈니스의 세계는 흥미를 잃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30% 이상의 판매를 하는 다국적 회사는 최고의 회사인 것입니다. 다국적 회사들은 세계 일자리의 2%밖에 차지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세계 무역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서양의 주식 시장의 40%를 이러한 다국적 회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계의 지적 재산의 대부분을 이 다국적 회사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적 재산이란 말이 나오는데, 지적 재산은 뭐냐고 할것 같으면은 전매특허를 받은 그러한 재산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회사에서 어떤 물건을 새로이 창조를 해서 그것을 특허청에 신청을 해서 특허 허가를 받았습니다.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회사의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특허를 받은 이 물건은 아무도 그러한 물건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만들면 처벌을 받습니다.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그 특허를 다른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팔 수도 있습니다. 이 물건을 만 개만 만들어라. 그 이상은 만들 수 없다. 그래, 만 개를 만든 데 대해서 돈을 얼마를 내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특허 자체가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지적 재산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intellectual
프로퍼티,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그래서 이러한 특허를 가진 지적 재산의 대부분을 이 다국적 회사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의 그러나 지금은 영리가 떨어지고 사실상 별 실속이 없습니다. 켄타키 프라이 치킨, 맥도날드 등은 80만 개의 일자리와 1천조 원의 영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사실상 실속은 없습니다. 소련이 붕괴되고 중국이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서양의 회사들은 글로벌 비즈니스에 아주 열광을 했습니다. 쉘이라는 그 기름 회사, 또 오일 컴퍼니, 또 코카콜라, 또 유니레버라고 하는 회사, 이런 회사들은 오래된 회사들입니다. 그들은 국내에서도 영업을 하고 외국에서도 영업을 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새로운 다국적 회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회사들이 참으로 국제적으로 영업하는 회사들입니다. 소비자들, 상품들, 자본, 경영에 있어서 참으로 국제적입니다. 1990년 이후에 85%의 다국적 투자 주식이 형성되었습니다. 2006년경에는 세계적으로 통합된 기업이 단일 조직으로서 국제적으로 생산된 상품을 국경을 초월해서 유통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에는 다국적 투자가 10% 내지 15%가 하락했습니다. 지금 다국적 기업은 트럼프의 정책과는 관계없이 귀국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선 공약으로서 해외에 있는 미국 회사들을 전부 본국으로 돌아오게 만들겠다고 트럼프가 대선 공약을 그렇게 했지만은 그 트럼프 아니더라도 외국에 있는 미국 회사들, 외국에 있는 미국 회사들은 대부분 다 다국적 회사인데 이 회사들은 별로의 영업이 잘 되지가 않아서 결국은 다 지금 속속 미국으로 돌아오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아니더라도 해외에 있는 많은 회사들이 지금 미국으로 돌아오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FTSE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FTSE 이 회사는 인덱스 펌입니다. 그러니까 통계를 내고 이렇게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약 700개의 다국적 기업이 영리가 25% 하락했다고 합니다. 700개가 되는 700개의 다국적 회사 중에서 이 700개의 회사를 조사를 했는데 그 영리가 25% 그러니까 4분의 1이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2% 상승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회사가 외국에도 있고 국내에도 있는데 국내에 있는 회사는 영업이 잘 되고 해외에 있는 회사는 영업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유한 국가인 OECD 국가에 기반을 둔 다국적 기업의 외국 영리는 지난 5년간에 17%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회사들이 그 영리를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기업은 12%가 하락을 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빨리 성장하는 과학기술 분야 때문이기도 합니다. 과학기술이 아주 발달이 되기 때문에 이제 몇 년 전 제품은 다 별로의 인기가 없어지고 새로 나오는 물건들이 인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도 다국적 회사들의 영리가 하락되는 원인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 기업의 다른 나라 기업은 20%가 하락을 했습니다. 다국적 기업은 외국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2009년에서 2013년에 국내에서도 4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지적재산에서 생긴 영리는 자산가들인 그 주주들이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반 노동자에게는 별로이 돌아가지가 않았습니다. 1월 3일에 포드가 멕시코에 공장을 세우려는 계획을 취소하고 국내에 더 큰 공장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멕시코에 공장을 차리면은 더 좋을 것 같았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것보다는 미국 내에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미국 내에 포드 회사를 차리기로 한 것입니다. 만약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외국에 있는 일자리의 4분지 1을 국내로 가지고 와서 미국 노동자에게 미국 기준의 임금을 지불하면은 영리의 12%가 감소됩니다. 여기에는 공장을 짓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국적 회사가 외국에 있어도 외국에 있으면 임금이 헐기 때문에 이익을 많이 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다른 여건들이 여의치가 않아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그 회사의 시설의 4분지 1을 미국으로 가지고 와서 미국 노동자들에게 미국 시장의 임금을 지불을 한다고 하면은 영리의 12% 외국에서 후진국에서 하던 것보다도 12%가 영리가 줄어듭니다. 그래도 미국에 돌아오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좋다고 해서 지금 많은 회사들이 공장을 미국으로 가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2010년까지 30%의 산업 생산이 증가했고 50%의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미국 최고 50개의 다국적 기업의
65%의 외국 영리는 과학기술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제약회사의 특허, 약을 새로 만들어내 가지고 그것을 특허를 받았는 그러한 제약회사의 특허, 또 재정 등의 지적 재산과 연관되는 산업에서 오는 것입니다. 10년 전에는 35%였는데 지금은 65%입니다. 2000년에 1조 원의 외국 투자는 7천 개의 일자리와 6천억 원의 연간 수출을 의미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1조 원의 투자를 해도 3천 개의 일자리, 3천억 원의 수출밖에 의미하지 않는 것입니다. 12월에 인디아의 두 회사가 올라라고 하는 회사와 플립카트라고 하는 인도의 이 두 회사가 인도 정부에다가 우버와 아마존에서 보호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인도에 나가 있는 이 두 회사 때문에 인도에 있는 올라와 플립카트가 파산 지경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우버와 아마존을 좀 영업을 제대로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노폴리, 독점을 하고 또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영리를 다 미국에 보낸다. 그러니까 인도에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국적 기업들은 외국에서 앞으로도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